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경계를 넘어선 복음이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복음이 결국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음으로 44절부터 48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들도 동일하게 유대인들과 함께 성령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그 당시로 보면 혁신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인들과 분리되어야 된다. 그들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 그들은 개처럼 여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있던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구별하지 않는 그런 역사를 베드로의 눈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베풀어 주시는 화평의 복음이다, 평화의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복음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36절부터 48절 사이에 복음이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로 37절 말씀해 보면 이 복음은 모든 유대인에게 두루 전파된 복음인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36절에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샬롬 속에는 많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평화, 화평, 뭐 그게 가장 기본적인 뜻이고요. 그 속에는 복지, 번영, 다양한 그 뜻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화평의 복음이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 된 것이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새로운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때에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진노의 자녀로 또 사탄의 사주하는 대로 그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져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게 되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수용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들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화평의 복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그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보자기에 사서 내려오는 동물,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하시는데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동물들이었습니다. 그 환상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면 이것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면 거룩한 것이다, 속되다 하지 말라, 그것을 그 의미를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불법이다 고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방인과 교류하라, 그들을 집으로 들여라, 그들에게 그들을 따라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요약이 무엇인가? 그 복음은 바로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첫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복음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38절 이하에 그 복음의 실체,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격과 그 예수님의 성품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3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열심히 율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받아들여주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배척하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이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0절부터 41절 사이입니다. 39절에는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죽였으나 41절에 다시 살리사, 40절 그랬고 4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받으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의 그 모습은 그가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잠잠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은 사랑의 승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죄를 이기고 사랑으로 승리하신 그런 주님,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는 그 표시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줬습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참 간단한 것인데,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가리워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감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 가운데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가지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추어지도록,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이 있으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그 동일한 빛이 우리 영혼 속에 비춰지도록,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일하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교 3학년 돼서야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12년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효도하려고 좋은 아들이 되려고 노력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의미가 정말 제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 삶에 다시 모셔드리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거듭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영혼이 거듭나니까 참 많은 게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달라져 보이기 시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이런 관심이 생겨지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노력한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거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분이 죽으심과 그분이 살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용되어질 수 있는, 받아들여지는, 그것도 그냥 한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분의 아들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품으로 우리가 안기게 되었다.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36절에 나오는 화평의 복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주님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많은 것을 누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44절 이후에 나오는 세례는 그런 내적인 신앙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내적인 변화들이 내 삶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공적으로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임은 것을 표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죽었을 때에 나도 죽었고 주님이 살아나셨을 때에 나도 살았고,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곳이 바로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으면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살아나게 된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은 누구냐? 주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적인 변화의 가장 핵심은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한 그런 경험, 같이 죽었고 같이 장사되었고, 여러분 죽었는데 장사되지 않으면 참 냄새가 많이 납니다. 묻혀야 하는데 묻히지 않으면 냄새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하는 냄새, 썩는 냄새, 사람들의 코를 찌르는 냄새, 불쾌한 냄새, 그런 냄새들을 많이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으면 묻혀야 합니다. 완전히 묻혀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 누가 사느냐? 내가 아니고 주님이 사셔서 내 삶에 주님이 승리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화평의 복음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세례받아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경험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내 삶에 사시는, 그를 통하여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